돈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텃밭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죠. 아래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고 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막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창으로 시공을 하셨네요. 이런 매물 찾을 땐 없더니 또 이젠 또 나오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봉상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그제 이제 좀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좀 비도 많이 오기는 했지만 예, 너무나 이제 날씨도 좋고 해서 좀 촬영을 급하게 좀 나왔고 너무나 좋은 농막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좌측에 보시는 바로 요 자그만 예, 아담한 자 농막 예, 농막 창고로 다 신고가 돼 있는 매물 되겠고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요 바로 도로 중간에 접한 도로 우측으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금 개울가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물도 맑고 오늘따라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1년 내내 요 정도 수량은 아니지만 물이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진입하는 통하는 요 메인 도로도 아스콘 포장 잘 돼 있고 지금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와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막이다 보니 좀 아무래도 주택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매물 바로 한번 저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진입도로 되겠고요. 도로폭은 넓진 않아요. 넓진 않고 봉상리 마을을 통과해야 돼서 일부 구간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은 구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긴 구간은 아니에요. 4m 도로로 되어 있고 길 막힘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자 오셔가지고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오시다 보시면 농막 두 채가 보이실 겁니다. 우측에 도로변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에 예, 첫 번째 농막 매물 되겠고요. 좀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차량 진입문을 이렇게 좀 해놓으셨는데 여기를 뭐 코코넛 매트라든가 아니면 뭐 파쇄석 하지만 공구를 좀 쳐놓던가 하면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텃밭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죠. 네, 텃밭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경계 같은 경우는 자 이쪽 예, 돌 쌓여 있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가 예,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박이 굉장히 튼실한 게 막 열려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대부분 뭐 마당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없고 지금 잔디 시공도 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텃밭만 지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양평구는 농막도 정화조 필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조 매립이 다 돼 있다라는 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외 테이블이라는 이런 거 뭐 돼 있습니다. 야외 수도가도 잘 돼 있고 지금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집수정 배수로 그러니까 우수관 배수로를 좀 따로 시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물들이 조금은 고여 있네요. 근데 야외 수도가 쪽으로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다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쪽 경계도 다 석축 다 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풀을 한번 좀 싹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저 농막의 하지 작업 부분을 상당히 높이 예, 상당히 높이 좀 올리셨습니다. 보시면 약 한 70, 80cm 정도 돼 보여요. 1m까지는 안 돼 보이고 아래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고 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요 배관 부분이 조금 겨울철에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조금 단열 작업을 좀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습하진 않을 것 같고 또 들어가서 어떤 뭐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외관은 뭐 딱히 제가 설명 드릴 게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외관은 뭐 아무래도 농막이다 보니까 예 겨울엔 추울 거예요. 예, 겨울엔 추울 거고 전체적으로 좀 세라믹 사이딩과 목재로 마감이 됐고 징크로 박공형 형태의 박공 지붕으로 이렇게 좀 시공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담해요. 아담하고 데크는 이제 이렇게 뭐 예, 방부목으로 짜셨는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살짝 있고 근데 뭐 1억대잖아요. 1억대. 예, 1억대니까 이렇게 보시면 예,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계
앞에 옆쪽하고 농막, 옆에도 농막인데 경계는 이렇게 지금 돌 쌓여져 있는 이렇게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특이사항 없고요. 오셔서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좀 추가적으로 좀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수정 배수로 배수로 좀 공사하시고 잔디도 좀 까시고 진입로 부분 공구리 치시든가 아니면 뭐 코코넛 매트 같은 거 좀 두껍게 해가지고 올려놓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대지가 저희가 지금 물건 내역상에는 거의 100평 되죠. 99.8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거는 이제 80평이 좀 넘고요. 예. 그리고 이쪽 좌측에 도로로 경계 저희가 대략적으로 측량을 해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약 한 18평이 도로로 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땅은 한 80평 좀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일부 경계도 약간 경사로 이렇게 손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석축으로 해서 석축이나 보강토 작업을 하시면 예, 뭐 내 땅을 조금은 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이런 상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그냥 사실은 이것저것 돈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연 이 주변 보시면 이 산속과 산과 그 다음에 물 이걸 예, 동시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주변에 또 혐오시설도 없어요. 네, 2차선 도로도 가깝고 6번 국도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힐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돈 들이시면 예, 나중에 또 매도하실 때 그만큼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돈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요 상태에서 예, 조금만 돈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꾸미시고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이거 농막 물건이 나와가지고. 자, 내부 한번 들어가보죠. 내부 현관문 이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 들어가시면 나름 전실도 있고, 이렇게 또 루바 마감이 돼 있고요. 좌측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우측에 바로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겸 이제 화장실 겸, 요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나름 예, 신선하죠. 구조 자체가 신선합니다. 좁습니다. 예, 요 작은 구조를 사실은 건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일 힘든데 지금 이렇게 2구 인덕션과 싱크대 그 다음에 하단부에 다 목재로 해가지고 수납공간 다 짜놓으셨고요. 주방의 뒷부분에 욕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농막치고는 화장실이 넓은 편이에요. 전체 벽체는 다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이고요. 전기 온수기가 아쉽지만 좀 용량이 좀 작은 거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샤워하고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네. 자, 좀 좁아가지고 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슬라이딩 도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진입하시면 이제 거실. 사실은 뭐 농막에 거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거실 겸 방이고 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에어컨까지 다 되어 있고 레일 등 외인 조명 이렇게 네, 예쁘게 나름 디자인은 예쁩니다. 예쁘게 돼 있고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이중 창호로 돼 있어요. 농막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창호로 시공을 하셨네요. 네, 영림도로 또 예, 브랜드 있는 자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중 창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라든가 또 창고 예, 미니 창고도 이렇게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 복층 구조로 됐기 때문에 여기 다락도 한번 올라가면 보면 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죠. 뭐 계단은 튼튼해요. 튼튼하게 잘 돼 있고 다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자,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전체 벽체와 천장은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양쪽 환기창도 다 뚫어 놓으셨고 예, 매트리스만 깔고 그냥 취침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담한 그런 농막, 나름 디자인도 예쁜 그런 농막으로 이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봉상리에 소재하는 농막 매물 보여드렸고요. 1억대입니다. 1억대. 1억대 정말 앙증맞은 매물이었고 이런 매물을 찾을 땐 없더니 또 이젠 또 나오네요.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고, 뭐, 그렇긴 한데, 예, 네, 뭐, 여튼 주변 환경이 좀 좋고요. 진입로 괜찮습니다. 양평 읍내까지 뭐 한 20분이 채 안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실제 오시면 생각보다 작긴 작네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 답사 가능하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번 주가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